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입니다. 2020년 4월 28일 태국의 간추린 주요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대규모 감염병 사태로 인해 태국 전역에 발령 중인 국가 비상사태가 결국 4월 27일 회의에서 한 달 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4월 27일 정부청사에서 프라유 차노차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염병 확산사태 상황관리센터에서 타위산 위산우요틴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현재 4월 30일로 종료 예정인 현재 시행 중인 긴급조치 비상사태법을 한 달간 더 추가적인 연장을 하기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조치 비상사태법의 4가지 금지령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으로의 육해공 모두 입국 금지, 꼭 필요하지 않은 각 도별로의 이동이 금지됩니다. 야간 통행 역시 금지됩니다. 군중이 몰리는 행사 개최 역시 금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하 금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태국민들의 확실한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해 시기와 적합성에 따른 순차적인 제한 조치 완화를 해준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 민간항공청은 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객기 승객에 대한 입국 제한 적용 시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재연장하는 내용의 공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5월 31일 24시까지 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객기는 도착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 군용기, 비상착륙하는 항공기, 송환용 항공기, 화물기 등은 태국 내 공항에 착륙이 허용됩니다. 태국으로 가는 항공기는 승객 없이 출발을 하게 되며 태국발 항공기는 승객이 탑승하여 출발 가능합니다. 즉, 태국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맞고 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만 제한적으로 열어두는 것입니다. 부리람 지역에서는 마을 이장이 감염병 관리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동북부의 부리람도 라차건 하타타야군 도지사는 부리람도 지방경찰국장과 함께 대중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라한사이군의 한 마을 이장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부리람도에서 주민들에게 부리람 헬시 스티커를 보장해주는 비용으로 1인당 20바트씩을 요구하여 진상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부리람 도에서는 해당 스티커를 주민증 위에 붙여주어 신종호흡기 전염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음을 보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보장 비용을 이장이 요구했다는 청원이 올라와 해당 이장을 호출해 진상조사에 나섰고 해당 이장은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을 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리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리람 도는 5월 1일부터 야시장, 상점, 식당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종호흡기 감염병의 확산 억제를 위해 시행 중에 있던 여러가지 도시 폐쇄 금지 조항들 중 야시장, 식당, 노점상 등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며 이들 업장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부리람 도에서 보증하고 배포하는 부리람 헬시 스티커를 반드시 주민증에 부착하는 조건하에 영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식당 영업이 재개되나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술 판매가 여전히 금지됩니다. 태국 보건부의 신종호흡기 질병관리센터의 대변인이 언론과의 공식 발표를 통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업소나 무에타이 경기장 등은 절대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관리 효과로 인해 지금까지 내려져 있는 도시 폐쇄 및 여러가지 금지 조치들에 대해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건부의 상황관리 집계 현황 결과의 숫자에 따르고 있는 바 유흥업소, 무에타이 경기장 등은 완화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태국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 비상사태가 이번 4월달이 지나면 해제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해당 조치는 연장이 되었군요. 입국 금지, 국가 비상사태 조치가 장기화되면 관광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태국의 특성상 경제적인 타격이 크고 이에 따른 후폭풍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태국은 최근 들어 확진자 수도 현저히 줄어들고 전반적인 안정세에 들어서는 듯 하지만 최근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언제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여 사태가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고강도의 통제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병이 현재 치료제와 백신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진정이 되어 비상사태 연장 조치 등이 취소 또는 조기 해제가 되는 상황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려봅니다. 태국에 계신 모든 분들 부디 힘내십시오. 결국은 이것 또한 곧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코리나시아 TV는 태국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 이슈와 사건 등을 다룬 영상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